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평범한 29세 직장인은 어떻게 3년 만에 아파트 열채의 주인이 됐을까? 평범한 29세 직장인은 어떻게 3년 만에 아파트 열채의 주인이 됐을까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승호라는 분이 썼고요. 출판사는 메이트북스에서 나왔습니다. 출간일은 2019년 2월 15일에 출간이 되었고요. 가격은 16,000원입니다. 페이지 수는 304쪽으로 된 책입니다. 그래서 뭐 이 책은 진짜 부동산 입문서예요. 네, 정말 부동산을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읽으면 좋은 책이고, 특히 이제 뭐 사회초년생이 읽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저자가 일단은 나이가 굉장히 어리고, 또 사회초년생의 그런 뭔가 경험들?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뭔가 사회초년생인데, 아, 부동산 투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읽으면 좋을 만한 책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뭐 굉장히 쉽고요. 뭐, 성장 읽기를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뭐 새로운 내용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미 다른 부동산 책들에서 다 이야기를 했던 것들을 다시 얘기하고 있고, 다만 다른 거는 이제 컨셉인데, 29세라는 뭔가 20대의 나이에 아파트 열채를 가졌다. 여기서 약간 이제 뭐랄까요, 그 책의 후킹이라고 해야 될까요? 책을 구매할 만한 요인이 이제 뭐 발생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사회초년생 분들이 이제 나도 아파트 투자 하고 싶은데 나도 할 수 있을까? 나 돈 별로 없는데?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이라면은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총 다섯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 해볼 건데요. 첫 번째, 내가 열채의 아파트를 가지게 된 이유. 두 번째, 아파트 투자의 네 가지 종류. 세 번째, 아파트 공부하는 법. 네 번째, 헷갈리는 각종 면적 간단 정리. 다섯 번째, 소액 갭 투자 커리큘럼.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열채의 아파트를 가지게 된 이유. 페이지 31쪽입니다. 3년째 아파트 투자를 해오던 어느 날 문득 내 친구들, 또래 동료들을 보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내가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을 보고 조금씩 관심을 가지는 친구도 있지만 3년 전 처음 부동산을 접하면서 내가 느꼈던 것처럼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포기하는 친구도 있었다. 그 친구들은 나를 보고 대단하다며 부러워했다. 하지만 나는 안다. 이 일을 하는데 명문대학에 들어갈 만큼 공부를 잘할 필요도 없고 뛰어난 감각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조금 먼저 시작했을 뿐이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할 뿐이다. 네, 이제 이 책 자체가 이제 20대의 아파트 열채를 가졌다 라는 이제 뭔가 컨셉? 뭔가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보니까, 와, 이 책의 저자한테 대단하다. 되게 특별한 거 아니야? 뭐 되게 막 엄청 잘나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29세의 나이에 아파트 열채를 가지게 된 것은 뭐랄까요, 그 명문 대학을 나와서도 아니고 뭐 특별한 뭐 감각이라 뭐 이런 게 있어서 아니고, 뭐 아파트에 뭐 재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뭐 천재성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냥 목표가 있었다라는 거죠. 나는 아파트 투자를 해야겠다. 아파트로 돈을 벌어야겠다. 아파트로 부자가 돼야겠다. 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했을 뿐이고, 그 꾸준히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결과가 아파트 열채를 가지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친구들이 아무래도 굉장히 많이 부러워하겠죠. 아파트 열채를 가지고 있으니까. 특히 뭐 사회초년생들이 친구들 중에 많을 텐데, 아파트 열채를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좀 우아우아 할 만한 요인이 충분히 되죠. 근데 뭐 사실은 뭐 그래요. 뭐 아파트 열채를 모았다는 건 정말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지만, 뭐 일단은 뭐 여러분도 다 이제 아시겠지만 뭐 갭투자를 하면 사실상 그렇게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도 역시 갭투자를 통해서 아파트를 이제 열채를 보고 사서 모은 거고, 또 실제로 뭐 2년 정도 갖고 있다 차익도 실현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열채라는 숫자는 뭐 굉장히 좀 뭐 29세의 나이에 이제 많은 이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과연 아파트 열채가 있어서 부자냐, 이제 이거는 이제 별개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 책을 보실 때 상당히 많은 책들이 뭐 아파트 몇 채 갖고 있다라든지 뭐 갭 투자를 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열채 갖고 있다고 해서 이제 일반인들의 생각은 아파트 열채면 아파트가 한 채 2억씩만 해도 20억이네? 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다 갭투자인 경우가 많고, 갭투자는 보통 이제 뭐, 1,000만 원에서 뭐, 3,000? 뭐, 많아야 5,000? 뭐, 이 정도 사이에서 다 이루어지는, 이 정도 돈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산, 그러니까 부채를 제외한 실질 자산과는 좀 괴리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이 책 저자도 29세에 10채를 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 갭투자를 했기 때문에. 뭐 29세가 뭐 아파트를 뭐 열채를 순 자산을 갖고 있으면은 뭐 20억 30억을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 자본주의 사회 우리나라에서 그런 뭐 부의 추월차전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책을 통해서 뭔가 배워야 될 것은 갭투자. 아, 갭투자를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갭투자를 알면서도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뭐 두렵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무서워서, 뭐 여러가지 이유는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모두 극복해내고 투자를 실질적으로 했다는 게 또 굉장히 이 책의 저자가 내세울 만한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냈는지, 왜냐면 손실에 대한 우려는 항상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배워볼 수 있겠습니다. 페이지 92쪽입니다. 아파트 투자의 네 가지 종류. 갭투자. 기존 아파트를 매수해서 전세 또는 대출 플러스 월세로 임대하고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 분양권 투자. 주택청약. 당첨자의 분양권을 매수한 뒤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 재개발 투자. 재개발 구역 내 조합원의 입주권을 매수하는 투자. 일반 분양가보다 분양 가격이 저렴하고 각종 혜택이 많은 조합원 입주권. 네. 네. 뭐, 네 가지 종류라고 했는데 제가 세 가지만 갖고 왔나요? 아무튼 뭐, 세 가지 종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갭투자. 아파트 종류에는 이제 여기서 말하면 세 가지가 있는데, 갭투자. 갭투자 다 아시죠? 기존의 아파트를 전세 끼고 사는 거죠. 그래서, 뭐, 대출 플러스 월세로 임대한다든지 전세로 해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입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뭔가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2015년, 14년? 뭐 이때부터 이제 갭투자에 대한 바람이 불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도 했죠. 분양권 투자. 분양권 투자는 이제 당첨자의 분양권을 매수한 뒤에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재개발 투자. 재개발 투자는 재개발 구역 내 조합원이 입주권을 매수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분양가보다 분양 가격이 저렴하고 각종 혜택이 많은 조합원 입주권을 이제 사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랄까요? 내가 아파트 투자해야지라고 이제 하시면은 이런 이제 투자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 제가 봤을 때 여기 재건축 투자라는 게 있었는데 제가 아마 빼먹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아파트 투자는 뭐 일반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에 진짜 너무 대중화돼가지고 그 정보 비대칭성? 약간 이런 거는 이제 거의 사라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 것 같고, 정보 비대칭성은 거의 사라졌고, 이제 위험을 감수하고, 내가 투자에 대한 두려움이 기본적으로 사람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을 감수하고 투자를 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수익이 이제, 판가름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의 저자는 이제 그런 두려움을 극복해내고 투자를 한 거죠. 실질적으로 아파트 열채, 그리고 이제 며칠은 또 팔기도 했고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뭐 얼마를 벌었는지, 무슨 아파트를 사서 얼마 시세차익을 보고 나왔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투자는 뭐 여러분도 다 아실 거라 생각해요. 이제 네, 이건 더 이상 이제 뭐 일부 투자자들만 알고 있는 뭐 중요한 뭐 고급소스가 아니라, 아,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면 누구나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정보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공부하는 법, 페이지 101쪽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다음 사항들을 유념하여 유념해서 아파트 공부의 방향을 잡아보자. 1.
당장 행동으로 옮겨라. 2. 질 높은 책과 강연으로 활용하라. 3. 멘토를 찾아라. 4. 각종 커뮤니티를 활용하라. 5. 반드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라. 6.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라.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아파트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책의 이제 저자가, 아파트를 주로 투자를 하는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죠? 책에서는 주로 이제 아파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부동산 투자를 하면은, 뭐, 상가도 있고, 뭐, 땅도 있고, 뭐, 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빌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참 재밌는 거는, 근데, 그 부동산 투자자,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전부, 각자 자기만의 뭔가 종목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전문 분야가 있는 거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주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주로 투자를 했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를 주로 투자해서 돈을 버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해서 돈을 번다는 거는 뭐 모든 부동산을 다 잘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정말 잘할 수 있는 분야 딱 하나, 뭐 아파트면 아파트, 빌라면 빌라, 다가구면 다가구, 상가면 상가, 이런 식으로 한 분야에서만 잘해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이제 그 아파트라는 걸 통해서 돈을 번 거죠.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는, 이 책의 저자가 생각하는 아파트 공부의 뭔가 순서, 커리큘럼이 이렇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행동을 옮기라는 겁니다. 대부분이 이제 행동을 옮기지 못하죠. 두려움 때문에 그렇고,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많이 아는 게 중요해요. 많이 알면서, 많이 배우면서 확신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고, 그 두 번째가 여기 나오죠. 질 높은 책과 강연으로 활용하라. 질 높은 책과 강연을 통해서 많이 배우는 거죠. 아는 만큼 약간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우리는 많이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멘토를 찾아라. 뭐 아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좋죠. 뭐 주변에 뭐 아파트 투자를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모르는 걸 그때그때 해결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이분께 물어보면 되겠다라는 이런 약간 보험? 막 이런 식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멘토, 믿고 따를 수 있는 멘토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를 갖고 있으면은 굉장히 투자가 수월해집니다. 네 번째는 각종 커뮤니티를 활용하라. 요즘은 뭐 굉장히 많죠. 카페들도 많이 생겼고 뭐 유튜브 채널도 많고,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를 활용하셔서 뭐 정보도 교환하시고 뭐 궁금한 것도 바로바로 해결하면은 굉장히 잘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 반드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라. 투자란 건 결국 뭐 결국은 혼자 결정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내가 이 친구한테 물어봐서 혹은 뭐 전문가한테 물어봐서 뭐 이 친구가 혹은 전문가가 확신을 주었다고 해서 내가 손실을 본다고 해서 그 친구들이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결국 투자라는 게 어렵고 고독한 이유는 혼자 결정해야 되고 혼자 모든 걸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라. 네, 결국은 뭐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한테 부하내동, 그들의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그들의 말이라고 해서 전적으로 뭔가 신뢰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뭐 찍어주길 바라는 건 많죠. 뭐 이런 어떤 아파트, 저도 이제 투자 설명 이런 것도 많이 가보면은 보통 질문들이 꼭 그런 겁니다. 어느 지역이 오를까요? 이런 걸 굉장히 원하세요. 근데 그분들이 모른다고 해서 아파트 값이 오르나요? 몇 번 맞을 수는 있겠지만 다 맞는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공부는 결국 혼자 해야 되고 스스로 쌓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이거는 돈을 벌기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을 공부를 했고 돈을 번 거죠. 네, 페이지 107쪽입니다. 헷갈리는 각종 면적 간단 정리. 전원 면적, 우리 가족만 사용하는 내부 면적, 발코니 제외, 주거 공용 면적, 공용으로 사용하는 현관 앞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 공급 면적, 전원 면적 플러스 주거 공용 면적, 기타 공용 면적, 공용으로 사용하는 주거 외 시설, 지하 주차장, 커뮤니티, 시설 등, 계약 면적, 전원 면적 플러스 주거 공용 면적 플러스 기타 공용 면적, 서비스 면적, 발코니 면적.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파트의 뭐 분양을 하는 데 가서 아파트 뭐 설명을 들으시다 보면은 면적의 종류가 굉장히 많다는 걸 이제 아실 거예요. 근데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개념을 정확히 잡고 가셔야 됩니다. 일단 전면적.
우리 가족만 사용하는 내부 면적, 발코니 제외. 그러니까 전용 면적은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아파트가 있죠?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 면적이에요. 근데 그 면적에서 발코니 면적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가족, 나만 사용하는 공간이죠, 여기는. 전용 면적이란 거예요. 그래서 전용 면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내가 나만의 공간의 면적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거 공용 면적. 주거 공용 면적이란 건 이제 현관 앞 복도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계단 이런 걸 얘기합니다. 뭐 공용 면적은 사실 이제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너무 네. 너무 이제 넓어도 사실은 이제 좀 안 좋은 거죠. 왜냐면 공용 면적도 다 이제 분양가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너무 이제 공용 면적이 지나치게 넓다 이러면은 뭐 주거 쾌적성은 있겠지만 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커질 수 있겠죠. 근데 공급 면적, 공급 면적이라고 하면은 전용 면적 플러스 주거 공용 면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보통은 이제 공급 면적을 많이 얘기합니다. 공급 면적과 전용 면적을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뭐 따로 이제 뭐 주거 공용 면적을 뭐 보시는 경우는 없고 보통은 전용 면적을 체크하시고 공급 면적을 체크하시죠. 기타 공용 면적, 기타 공용 면적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주거 외 시설, 뭐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커뮤니티 시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기타 공용 면적은 이제 요즘은 많이 이제 따져보는 추세죠. 뭐 이 아파트에 커뮤니티 시설이 뭐가 있고 어떤 시설들이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이 보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뭐 프리미엄 아파트에서는 뭐 이제 뭐 조식도 주고 이러죠.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 특히 고급 아파트 시설 이런 것들을 많이 중요시하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계약 면적. 계약 면적은 전용 면적 플러스 주거 공용 면적 플러스 기타 공용 면적. 그래서 계약 면적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분양가에 포함되는 그런 이제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용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개인 입장이 좋습니다. 전용 면적이 작고 주거 공용 면적과 기타 공용 면적이 넓으면은 그만큼 내가 나만의 공간을 좁아지는 대신에 좁아지고 관리비는 많아지는 약간 이런 게 되는 거죠. 서비스 면적, 발코니 면적. 네, 발코니 면적 다 아시죠? 네. 100페이지 146쪽 소액 갭 투자 커리큘럼. 전세 보증금을 레버리지로 이용하자.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대출을 일시적으로 활용하자. 전세 수요를 충분히 조사하자. 예상 매도 시점을 미리 생각하자.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의 아파트가 좋다. 이제 소액 갭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께 이 책의 저자가 이제 일종의 팁을 준 겁니다. 그래서 전세 보증금을 레버리지로 이용하자. 왜냐면 뭐 사회초년에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전세 보증금을 레버리지를 해서 갭 투자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대출을 일시적으로 활용하자. 너무 지나치게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욕심을 내다 보면은 자칫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 단시간에 돈을 버시려고 하시기보다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대출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적이고 훨씬 더 뭔가 삶을 뭔가 윤택하게 할 수 있겠죠. 너무 지나치게 해놓으시면은 쪼들립니다. 그래서 이건 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선에 대출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고. 전세 수요를 충분히 조사하자. 전세 수요를 충분히 조사하자는 거예요. 전세 공급이 너무 많으면은 추후 전세가가 떨어질 수 있겠죠? 전세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역전세난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전세 수요를 충분히 조사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예상 매도 시점을 미리 생각하자. 내가 이 아파트를 투자해서 언제 매도해야겠다. 라는 이런 계획을 사전에 매수하기 전부터 결정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의 아파트를 선택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갭 투자에 대한 뭐 이 책의 저자의 팁이었고요. 네, 평범한 29세 직장인은 어떻게 3년 만에 아파트 10채의 주인이 됐을까? 평범한 29세 직장인은 어떻게 3년 만에 아파트 10채의 주인이 됐을까? 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뭐 이 책은 이제 뭐 사회 초년생 분들이 읽으면 좋고요. 아파트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 아파트 투자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읽으시면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도 이제 사회 초년생에 해당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뭔가 많이 공감을 하면서 아파트 투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1일 1성장, 성장하는 책 읽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제 저자율,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